지금 소개받은 신동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작품의 이 혼동스럽고 불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국가기관산업인 조선산업의 부활을 갈망하면서 조선해양위기 극복을 위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주최하고 한국선급협회, 한국조선해양공업협동조합 그리고 한국해양공학회 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한국 조선업계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최고령의 조선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분들도 와 계시고 그랬다고 해서 옛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는 1950년에 서울대학교 조선과에 입학한 이래 지난 66년 동안 긴 세월을 국내외에서 오직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과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에 런던 본부에서 한국인 최초의 국제선박 검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의장이죠. 박정희 대장이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조선산업을 포함한 해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의 뜻에 협력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귀국해서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이것은 한진중공업이라고 그러죠. 에 와서 일하는 것이 한국조선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 내려가 보니까 조선소 시절은 황폐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공장 설비는 녹슬어서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들도 국영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여러 달 동안 못 받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조선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고 돌아온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한 일은 기술 지도를 하거나 설계를 하는 일이 아니었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조선소의 마당에 풀을 깎고 조선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정부에 아무런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없고 일감도 없고 고급 기술 인력이나 경험 있는 숙련권도 없고 설비도 엉망이고 조선 관련 산업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돈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참담했던 것이 1961년도에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현주였습니다. 나는 최고의 의장에게 강력한 항의 건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건 정부가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 뜻을 받아서 도우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양새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정부가 정녕 이 나라를
조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정말 있다면은 국가 경제 개발 계획에 조선 산업을 최우선 국가 기관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 계획되고 있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서 조선 해운 수산 전체 회사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고 또 재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젊은 엘리트 한 사람 외국에서 데려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는 서울로 불려 올라와가지고 경제개혁원 장관의 촉탁고문으로 위촉돼가지고 1차 5개년 계획에 회사 부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막 그 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조선해운수산 회사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독려하는 대통령 직속의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원장을 맡아서 조선산업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듯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조선산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케 하는 밑거름을 그리며 기초를 다지는 일에 이를 시작으로 평생을 오늘까지 한국 조선농업을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한국 조선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정부의 요인 재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세로 보고가 되었고 또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 대사들이나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때 반응은 아주 냉담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런 막대한 자본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선산업을 계획하고 구상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며 추진 불가능하다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이장의 조선 입구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고 나도 또한 조선산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성취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역경을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이로부터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을 선진 조선대국을 물리치고 세계 제1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요인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기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하에서 오늘 여기 KT의 구자영 회장과 계십니다만 당시의 상공부 조선과를 맡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 행정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실현 가능한 조선산업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것을 차질없게
집회는 그러한 취지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조선 기술인들의 강한 의지하고 헌신, 그리고 희생정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남궁량 회장, 정주인 회장 같이 아주 무모하리만큼 저절적인 재벌 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하는데도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요새처럼 이렇게 국면이 분열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국익적인 판단에 근거한 관계기관과 관련인들이 단합된 그런 기여가 있었고, 아울러서 나라의 운이 좋아서 세계 조선 경기의 호황 등이 겹쳐가지고 한국 조선 산업은 수많은 역경을 뚫고 크게 기적적인 발전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 제1의 조선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축적한 우리들만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우리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증대한 중요한 효자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조선 산업만큼 중요한 산업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장해온 한국 조선 산업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 산업의 실정은 암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조선 산업의 위기사항은 물론 국제 경제 불안에 의한 조선형 시장의 경기 악화로 핑계될 수 있거나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국 조선 산업의 모습은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까 말한 글로벌 경제 불황하고 해온 경기의 유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일까요? 창업주, 주주들, 경영진들이 조금 잘되고 세계 1등이라고 그러니까 모두 아니라고 자만스러운 태도로 방만한 경영을 한 것도 큰 조선 산업을 흔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앉은 모두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격변하는 세계 시장하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 활동을 하는 데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내놓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연구소 기업들이 세계 1등이고 우리가 공기도 마치고 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자만했어요. 과연 우리 대학교 연구소 기업들이 세계 제1의 위치에 버금가는 그러한 차별화되고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 개발을 우리가 했느냐, 그런 의지가 지금도 있느냐, 거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파스트 폴로워에 만족했습니다. 남이 만드는 자동차 우리도 만들고, 나이 만드는 반도체 우리가 만들고, 나이 만드는 배 우리도 잘 만들고, 거기에 만족하는데 그저고 우리가 퍼스트 무바가 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의 독창력과 독보적인 기술로 앞서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 차원에서나 행정부처 차원에서 거시적인 조선 정책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일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대책 또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돼 있지 않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이거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창업주들은 오만하고 방만한 경영하고 정부는 컨트롤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직도 없고 컨트롤하나 그것뿐만 아니고 조선 관련 회사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면 문제 해결과 원인 분석을 위한 진지한 위기 사태 수습을 위한 공동 논의의 장도 그동안 그렇게 활발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큰 서로 무모한 과다 경쟁을 하고 또 노사관계도 원만치 않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한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선 관련 일들이 조선 산업은 내 거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금 지적한 이러한 내부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외부 요인만 제거하면 한국 조선소는 조선산업은 새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효자 산업이었던 한국의 조선산업이 아주 폐륜화를 전락해서 지금 빨가벗긴 채 피멍이 들고로 여론의 몰매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세계 제1의 조선국의 위협을 달성했던 우리 조선인과 조선업계의 치욕이며 굴욕입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에 도취해서 너무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번 이러한 불안과 위기는 참 고마운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가 없었더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을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와 불안이 우리의 약점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불안이 아니었더라면 속으로 깊이 골라 들어가고 있는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건물도 50년, 60년 지나면 보수도 하고 재건축을 하듯이 우리 조선산업도 재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재무적이거나 또는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확한 정밀 진단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앞으로 50년, 100년 재조약을 위한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강력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여는 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집행한다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세계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선도됩니다. 요즘 사방에서 한국 조선산업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모임이 많습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 대책, 대토론회 등등 거창한 이름으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가보면 아주 멋진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건설적인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얘기가 끝이에요. 그런 좋은 얘기들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그걸
오늘 맥락 같은 그런 조직에서 그걸 다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끼워가지고 보배 같은 그러한 미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조선산업은 여기 앉으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애를 써서 이뤄냈고 또 앞으로 지켜내야 하며 앞으로 또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고 지켜야 할 새로운 형태의 조선산업의 미래 모습은 누가 그려야 되겠습니까? 조선이 이토록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려를 공론화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또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는 마켄지라는 컨설팅 컴퍼니에다가 한국 조선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하고 미래 부전의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돈을 줘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미래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고민하고 구상하고 설계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성공적으로 경영해왔고 또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첨단 선박들을 건조해서 세계 최고의 경험과 능력과 경륜이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하고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주관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켄지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의 경영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2013년에도 그분들이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보고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우조선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해양 플랜트 사업에 적극 올인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는 또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경영회사에다가 자문한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대우가 마켄지 보고서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마켄지 보고서 인정하지 못한다 하고 반박글을 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켄지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거를 발주한 한국 정부의 금융위원회하고 산업통상부는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건 우리가 그냥 참고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이런 엉성한 얘기를 해서 어물어물어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러한 걸 근거로 경제 전문가나 몇몇 사람들이 또 경제신문들이 지금 우리가 일궈낸 조선산업을 이거는 사양산업이다. 앞으로 조선산업 이거 더 이렇게 정부에서 애써가지고 살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논조로서 아주 혹독하게 매도하는 기사들이 사방에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주인이며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국가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축이 돼서 우리 손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저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VLF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여러 가지 유형의 거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실용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논의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VLF에서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은 국내외에서 다년간 다양한 연구개발과 실증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도 조선학회 VLFS 추진위원회도 선박연구소의 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 아까 홍사영 박사, VLFS 위원장 대신 신영경 박사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나? 하나. 울산대학의 신영구 박사, 또 그 밖에 많은 대학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VLFS의 기술성이나 안전성, 실용성 등이 입증되었고,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VLS를 위해서 일해온 많은 분들이 VLF 테크놀로지의 보급을 위해서 여러 차례 국회 정책 토론회, 부산시,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회의, 그리고 수십 차례 조선학회, 대학교, 연구소 차원에서 워크숍을 통해 많은 논의가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LF 테크놀로지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가 아직도 국내에서 실용화되고 있지 않은 큰 이유의 하나는 정책 기반자나 정치권 인사들이 그분들의 상상력 부족과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불안이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학술적, 기술적 연구개발 성과는 모두 우리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가 더욱 탄력을 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대한 메가 프로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구체적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검증된 수단으로서의 테크니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VLF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온 많은 분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VLF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메가 프로젝트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반응은 냉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거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려면 통치권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상상력과 국익 증진을 위한 과감한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읽어내서 활용하는 국가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고전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VLFS와 관련돼서 어떠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지금 환태평양 지역의 통상 확대, 북극 항로의 개통, 기온난화에 대한 해수면의 상승, 그 대륙간
트랜스아이베리아 레일로드, 트랜스몽골리아, 트랜스차이나, 트랜스에이시아 레일로드 같은 대륙간 횡단 철도의 개통과 열차 배리의 개통, 그 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의 건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국제신공항의 건설,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이러한 세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에 초대형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최적의 물류기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ARC랜드의 아주 울트라 모던한 콤플렉스 로딩 터미널을 친환경적인 VLF 공법으로 건설할 계획을 작성해서 여러 기관과 함께 여러 번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왔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구상이 실현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태평양 동북아 물류 거점의 중심이 내일은 친환경 콤플렉스 로딩 터미널이 생기면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수도가 돼서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동점 도시로서 아주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 증명한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 해양 기술과 첨단 최첨단 복합융합 기술의 결합으로서 세계 최초의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플로팅 터미널 건설이 된다면 이 분야의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최첨단 토목 건축 해양 구조물 건설 기술 등 IT 산업과 결합해서 이러한 터미널이 건설된다면 신융합 복합 기술 개발과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다시 이러한 부분의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체된 국내 철강산업, 조선산업, 대형 토목 건축산업의 활성으로서 많은 고급 인력의 고용증대와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다국적 사업의 유치로, 연계로 유치하고 그걸 연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 증진에도 기여해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 및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동북아, 동남아, 아시아 등지를 연계하는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가 부산에 창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린 겁니다. 이 가덕도 앞에 약 600만 평 규모의 이런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해운, 공항, 에너지 터미널까지 앞에서 그래서 이런 600만 평, 만일에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부산시장이 나타나서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2013년도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북극항구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이렇게 하자고 그때 회의했던 그 포스터의 일본데 또 이거는 국회에서
2014년 12월 달에 또 지금 부산시장을 하시는 서병주 씨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 회의를 주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라프한 그런 숫자인데 만일에 600만 톤에 600만 평의 인공섬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재는 얼마나 될까? 약 2천만 톤의 철강재가 거기 들어갈 거다 하는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1톤의 강재를 가공하는데 약 20만 아화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런 면허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아주 웅성한 계산이지만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수적이고 그런데 미국이 소련한테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스푸트닉이 소련을 쏘니까 뒤떨어졌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이 자이언트 인더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분야를 우리가 이걸 하자. 국력을 기울여서 이걸 하자. 첫 번째가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두 번째가 옵션 인더스트리, 세 번째가 IT 산업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사가 활성화해 가지고 세계 우주 산업을 미국에 선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이 세계적인 지금 세계 그 리더가 되고 오션 인더스트리 지금 지구의 면적의 75%가 바다인데 다행히도 한국의 해양 관련 개발 그 구조물 설계나 제작 기술은 우리가 제일입니다. 물론 조선소들이 경험 없이 커다란 해양 구조물을 수주받아가지고 적잡았지만 그것이 미끄럼 돼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그 케이파빌리티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 ULFS 같은 그런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주도 공항, 제주도는 섬도 조그맣고 그런데 그 산을 다 뭉겨가지고 공항을 지금 짓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좀 ULFS 테크놀로지에 의한 공항 만들고 울릉도, 흑산도 지금 공항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는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ULFS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대형 그런 도시식 구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크고 작은 부유식 그 해상 구조물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리 ULFS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정책기반자나 결정권자들에 의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먼저 대한민국에다가 이런 걸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이 불가능하고 성취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참담한 그러한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오늘날의 조선 산업을 세계 제일로 발전시키는 기적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 애국심, 긍정적인 사고, 열정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즐겁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가 꿈꾸는 미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러한 기상으로 우리가 단합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난관과 도전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넋두리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경유 회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도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하시겠지.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하면 된다 하고 우리 조선인들을 독려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영락없이 시대착오적인 꼰대 같은 말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면 된다 하는 캐치프레이스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이룩된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에게 덧없이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미래를 향해 다 같이 손잡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